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씀 기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돌로 치라는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죄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다시 한번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돌아가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율법의 정죄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를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것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는 값싼 눈감아 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는 십자가로 대신 죄를 감당하신 희생의 용서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적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나누며 중보 기도의 제목을 적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